자, 지금 국내 정치권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서 지금 야당이 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국내 정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이 북한을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요. 어제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왔죠. 다음 주 월요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인데요. 이 서거 5주기를 맞아서 화환을 보내겠다. 그러니 화환을 받으러 올라오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화환을 그냥 남쪽으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우리 박지원 의원이 가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북측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화환은요. 2009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는 직접 그 인편으로 전달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색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누가 갈지를 정했다고 예, 합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트위터에 가는 이유, 또 가서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해놨네요. 네. 저희 방북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조화를 전달받는 것이지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정부 메시지가 있는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받기 위해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뿐이다. 예. 네.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 정부 간에 경색돼 있을 때는 또 민간 차원이라든지 의원외교의 역할이 또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간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요. 박지원 의원, 그리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은 김홍업 전 의원 등과 함께 갑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세월호 특별법 처리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잖아요. 오늘 따로 만났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5월 8일 날 나란히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100일 동안에 단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손인데요. 오늘 두 사람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났습니다. 예. 따로 회동을 한게 아니라 경축식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거죠. 지금 握手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둘이 뭐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얘기가 없었나 보네요. 진전된 내용도 없었고요. 예. 오늘 만남은 지금 굉장히 어색해하죠? 네, 11일에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주례회동이 있은 뒤 나흘 만에 만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자들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을 위한 접촉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밥 먹고 나서 상황을 봐야지, 점점점.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거는 입법이기 때문에 대표 소관이 아니다.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야당 상황이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야당의 강경파가 지금 깬 상황이잖아요. 야당 상황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할 것 같은데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인데요. 여기서 박영선 위원장이 물러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설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강경파라 하더라도 박영선 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외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이미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문제를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여당에서 풀어줄 것,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박영선 위원장이 요즘에 그 트위터에 자신의 심경을 좀그 담는 글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이었다. 폭풍을 뚫고 나가면 언젠간 무지개가 뜬다는 믿음으로 시련을 헤쳐나가겠다. 자신의 어떤 그 심경이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이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문재인 의원이 계속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밝히고 있는데 직접 나서서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거나 이러진 않고 트위터로만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트위터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유가족을 만나서 설득한다든가 아니면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은 당내 어지러운 상황을 좀 교통정리하겠다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트위터에 한 번씩
정부를 비판하고 예. 여당을 비판하고 이런 트위터 정치만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이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인데 정말 좀 책임 있는 모습, 또 설득하는 모습,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일 날 재밌는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졌었어요. 진짜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방명록을 썼는데 당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말 조정식 사무총장의 아찔한 실수입니다. 예. 네, 11일 날에는요, 한국기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총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박영선 위원장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11일 날에는 원내대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대타로 나갔는데요. 예. 문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박영선 원내대표 사무총장 조정식 이렇게 해놓고 당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당으로 적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헷갈린 거 아닌가도 싶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실수. 같은 새 같은데 너무 다른 새여서 큰일이네요. 예, 그래서 저 새누리당이 이중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에서 국민이 아주 매섭게 회초리를 쳤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늦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